저는 풍경 사진에 전문성이 없는 웹 디자이너입니다. 로우 파일이 아닌 JPG 파일을 이용해 보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분과 같이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제작해보는 영상입니다. 이번에 보정할 사진은 등산 중에 흔히 촬영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먼저 사진의 노출값을 올려 조금만 밝게 보정하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익스포저를 선택해줍니다. 익스포저 옵션 값을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이번에는 사진에 푸른기가 많은 듯해서 블루 색상을 제거해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블루를 선택해줍니다. 조절 라인을 하단으로 내려줘서 블루 색상을 빼줍니다. 사진에서 땅 바닥 부분이 어두운 것 같으니 밝기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툴의 오퍼시티 값을 25%로 변경해 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컬러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브러쉬 툴을 이용해 땅 바닥 부분을 자연스럽게 칠해 줍니다. 식물이 중점인 사진에는 컬러의 생동감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바이브란스를 선택해 줍니다. 바이브란스 옵션 값을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제 컬러의 광도 값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루미노시티로 변경해 줍니다. 블랙 앤 화이트 옵션 값을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광도 조절 후 다시 색상이 조금 어두워졌으니 밝기를 보정하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이번에는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커브즈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번 사진은 뭔가 혼잡한 느낌이라 집중도를 위해 비네팅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절하게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수치도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사진이 적절하게 보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알트 1을 이용해 모든 레이어가 병합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베이징 메뉴만을 사용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내의 다양한 옵션들을 하나씩 마음대로 조절해보면서 원하는 느낌으로 보정해줍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사용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등산 중에 흔히 촬영할 수 있는 숲속 사진 보정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해보면 작업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 전문성이 없는 웹디자이너라 사진 작가분들과는 다른 형태의 보정 작업일 듯 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